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루는 주제들이 가벼운 것들도 아니고 제가 말을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라서 무엇보다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밖에 못 올리는 터라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1만 명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자가 늘다 보니 이메일로도 연락해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협박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닌 농담이고요. 최근에는 다섯 분 정도가 건강기능식품 견적서와 사업성을 검토해 달라고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막 대단히 성공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뭐라고 창업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 감히 제 의견을 드려도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업계에 먼저 들어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남들은 막 10만 명 돼야 자기소개도 하고 Q&A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고작 1만 명이라 좀 모양새가 농담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오로지 컨텐츠로만 여러분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차차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가 결국에는 업계를 더 성장시킨다고 믿기에 소비자의 이익이 결국에는 업계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확신하기에 무엇보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시기에 권기남의 건강기능식품 상식은 2020년이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댓글에 답글 달아드린 거 보셨죠? 굉장히 열심히 하나하나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하루 일과를 못할 정도로 많은 댓글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시간상으로 늦더라도 모두 달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2020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